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느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쥐가 먹은 해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삶 속에서 때때로 마주치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단순히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할까요?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작은 아들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거센 파도가 밀려와 아이의 발목까지 모래가 묻히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움에 질려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지만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모래에서 빼내주었습니다. 이 순간 아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은 기본이고 내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까요? 혹시 해결해야 할 내 삶의 문제들에만 매몰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내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며 그분의 약속은 우리 삶의 희망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회복과 축복의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에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북쪽에서 온 군대,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적들을 멀리 떠나보내실 것입니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제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겪는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멀리 해치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임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25,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문제의 제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떼로 인한 모든 피해를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단지 원래 상태로만 돌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흡족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다시 그분께 돌아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연구엔드 묵상.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넘어 보상까지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그분의 깊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단지 관찰자로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프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넘어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상까지 약속하심으로써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회복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삶에 그분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 회복과 복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을 넘어서 보상까지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미래의 비전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차고 넘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참된 복이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시선을 자주 잃어버리곤 하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에 매몰되기보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무너지기보다 요엘 선지자는 참된 복은 우리 영혼이 진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는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충만함, 관계의 회복, 내적인 평안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그분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참된 복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기억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삶의 문제들에 너무 몰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에 직면해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고민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 속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삶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 우리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린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떠안고 있는 모든 고난 앞에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회개를 들으신 당신의 자비로움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 해치우시고 우리 삶을 풍성한 축복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당신께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고 진실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통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